함께 하는 발라드의 민족 테이입니다. 좋은 노래는 언제 어느 때 들어도 좋다지만 TPO 그러니까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노래를 선곡해서 듣는다면 마치 내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아닐까 싶은 공감에 감동과 전율까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차가운 겨울바람에 꽁꽁 얼어버린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는 겨울과 꼭 맞는 발라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네요. 노을 나와주셨습니다. 아, 예. 저희가 뭐 사실은 몇 주 전에 또 노을 나오셨을 때 발라드 민족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속대로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셨어요. 네네네. 너무 좋네요. 겨울 발라드. 지난번에는 가을 발라드 감성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네. 겨울 발라드를 이제 소개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사실 발라드 하면 가을, 겨울인데 겨울에는 조금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감정을 표현해도 되고 목소리도 조금 더 드라마틱해도 되는 어떤 발라드들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겨울 발라드, 겨울 대표곡 어떤 곡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이 자이언티와 네. 이문세 선배님이 피처링한 이 눈이라는 곡을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네. 뭔가 가을하고 겨울이 발라드가 좀 다른 점이 제 생각에는 가을은 좀 더 쓸쓸하고 뭔가 애절하고 이런 맞아. 느낌인 것 같고 겨울은 온도는 더 낮지만 뭔가 좀 따뜻함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곡도 뭐 슬프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정서적으로 있는 곡이고 또 이 두 아티스트의 콜라보라는 게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았고 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이 너무 좋았던 게 노래 자체도 너무 좋지만 자이언티 이분께서 이문세 선배님한테 가이드를 보내드렸을 때 감기가 걸려서 감기 걸린 목소리로 가이드를 녹음해서 보내드렸는데 이문세 선배님이 이거 내가 할게 대신에 네 목소리 이걸로 그대로 써 이렇게 하셨대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 감기 걸린 그 목소리 그대로 그냥 음원이 나온 거예요. 아, 가이드 때 녹음한 거를 그대로 네, 냈구나. 네, 그렇죠. 우와. 그래서 그게 뭔가 겨울과 더 연관이 되어지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왜 알잖아요. 그냥 한번 쓱 불렀는데 다시 부르고 싶은데 맞아 맞아. 그 느낌이 너무 매끄러운 것보다 지금이 있어. 뭔가 감성이 있어. 있으니까 이걸 쓰자. 아 그럴 때 있죠. 있어요. 네. 다시는 안 나오는 그. 그렇죠. 그렇죠. 네. 저 TMI 하나 얘기도 되나요? 그럼요. 전부나였다 노을 3집 타이틀곡 2006년에 나온 곡인데 그때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어요. 아, 그때 그 노래도 네. 그래서 전부나였다 노래를 들어보시면 제 목소리가 살짝 코맹맹이가 있어요. 네. 아, 그 발성을 바꾼 게 아니었구나. 발성을 바꾼 게 아니라 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목소리 나온 거예요. 근데 감성이 그때가 좋았군요. 아니요, 별로.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이문세 선배님한테 사실은 그 가이드라는 그 녹음이 감기 걸린 상태셨겠지만 그래도 자이언티는 좀 공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아, 그럼요. 그냥 대충 불러서 드릴 순 없어. 아, 그럼 선생님한테 드릴 때. 얼마나 긴장.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담을 수 있었지. 그렇죠. 아니었으면 아무리 선배님의 부탁이라도 그럼요. 제발 다시 부르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음 노래는 또 콜라보를 한 노래를 가져와 주셨네요. 그럼요. 이 노래를 저희가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태희 씨가! 제 노래는. 그럼요. 네. 태희 씨가 임재범 씨와 함께 겨울 우연이라는 노래를 또 불러주셨잖아요. 영광이었습니다. 2006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아, 2006년이었어요? 네. 시간 꽤나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네. 엄청 오래됐어요, 사실. 그 조우진 작곡가라고 임재범 선배님이 오랜만에 이제 다시 활동을 하실 때 신곡들을 이제 조우진 작곡가가 많이 주셨고 저의 노래 중에는 이제 뭐 닮은 사람, 박효신의 바보 뭐 이런 좀 짙은 노래의 곡들을 많이 쓰시는 작곡가이신데 이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렇게 사실 이어져서 곡 녹음까지 이어지게 됐죠. 임재범 선배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뭐라고 하셨어요? 남들이 날 너무 무섭게 생각한다. 근데 난 무섭지 않은 사람이야. 날 너무 특이하게 생각한다. 난 특이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시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너무 특이해서 제가 무서웠고 이 선배님 근데 무섭진 않았어요. 그때는 진짜 인자하셨어요. 그냥 특이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흥미롭다. 나는 이런 선배님처럼 이렇게 뭐랄까 특이한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약간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진짜 드는 거예요. 이야기에 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랬던 그분이 갑자기 현실성 있게 태희가 몇 살이지? 이래서 제가 당시 이제 24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희는 데뷔할 때 서른이 아니었어? 저를 굉장히 음악을 오래 했는데 늦게 뜬 신인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20살 때 데뷔했는데 깊이가 있게 보셨다는 건가? 좋게 형 포장 안 해주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아 근데 이 노래 녹음할 때 진짜 많이 배웠어요. 네, 그리고 이 이제 듀엣을 계기로 해서 이 뒤에 나오는 임재범 선배님의 앨범에 제가 코러스로 몇 곡을 또 좋다. 참여해서 코러스 작업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이 친구가 이제 발라드의 또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네네 맞아요. 감성하면 또 요즘 이 친구인데 정승환 군의 노래. 아 눈사랑. 눈사랑. 2018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많은 사랑을 이제 받다가 조금 공들여서 나온 정규 앨범 첫 번째 정규 앨범 수록곡입니다. 그리고 봄이라는 앨범에. 눈사람이라는 노래가 많이 또 사랑을 받았어요. 네. 발표하자마자 여러 사이트에서 순위 1위를 또 기록을 하면서 실시간 음원. 그리고 가수 아이유가 직접 작사한 그 반편지 등을 이 작곡한 최연소 작곡가 겸 음악감독 김재휘가 네. 곡을 써서 줘서 또 이것도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유 씨가 또 가사를 엄청 잘 쓰시잖아요. 아 너무 잘 쓰죠. 네. 뭔가 시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아니 아이유 씨는 왜 뭘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다 잘해. 저도 사실 아이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이제 처음인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친구는 진짜 이거는 제가 웹툰을 많이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2회차 아닐까요? 아 뭐야? 인생 2회차.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진짜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지금 티가 나는 것 같아. 아니 연기까지 잘하고 연기를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하는 그 능력치도 부럽지만 저는 그 이야기할 때 그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놀라워.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 네. 음악도 그 전혀 본인 세대의 음악이 아닌 음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감성 뭐 리메이크 앨범도 그렇고 조금 그래도 뭔가 취향이나 깊이가 좀 아이유라는 친구 정승환 씨 얘기는 조금 하고 아이유 씨 정말 승환아 미안하다 승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정말 감성 이 드라마틱이 진짜 네. 이게 드라마틱이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과하면 조금 오바스럽게 들려서 불편하거나 또 너무 담백하면 이 드라마틱이 또 안 살아서 아쉽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정승환 씨는 진짜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해도 슬플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약간 저희 노래 요번 노래가 약간 솔파미파파솔솔라라시도 약간 이런 노래거든요. 뭐 표정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갑자기 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눈물 난다. 아 이 형들 왜 예능 안 하지? 아 정승환 군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였죠? 우리 앞으로 기대합니다. 네. 승환이 짱! 승환이 짱. 아, 이미 유명하니까. 유명하니까요. 그럼. 사랑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예예. 예. 겨울에 듣기 좋은 발라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노래는 빠지면 안 되죠. 아 절대 빠지면 안 돼. 이 노래 빠지면 안 돼. 절대 네. 빠지면 안 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사실 대표적인 계절송이기도 하고. 네. 박효신 네. 눈의 꽃 나옵니다. 2004년도. 네. 이때는 뭐 드라마와 OST 둘 다 초대박이 나서. 맞아요. 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OST였고요. 2004년에 KBS 드라마. 원래는 원곡이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의 나카시마미카가 원곡인데 유키노하나 라는 노래가 원곡인데 여기서 이제 박효신 씨가 OST로 리메이크해서 부르면서 네네. 덩달아 원곡도 다시 사랑을 받게 된 국내에서 맞아요. 싸이월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2000년도 네. 초까지 이 싸이월드의 배경음악에 무엇이 흘러나오느냐가 또 인기의 척도였기도 했는데 맞아요. 아 눈의 꽃 너무 많이 나왔고요. 너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 원곡까지도 이제 많이 도토리를 또 훔치게 했던 곡이기도 한데 연예가 중계에서 사실 조사를 했을 때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드라마 OST 전체를 봤을 때도 1위였다고 이 노래가 아 너무너무 멋진 곡이고요 전주만 들어도 슬퍼요 너무 슬퍼요 제 생각에는 이 리메이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리메이크라는 그 느낌이 왔을 때 제대로 이제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 나카시마미카는 사실 되게 소프트한 목소리예요 막 되게 이렇게 막
디바 스타일의 그런 그렇죠. 가수는 아니고 그런 되게 그 소프트하게 부르는 여가수의 노래를 굉장히 허스키한 남자 가수인 박효신이 불렀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달라서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것을 지금 몇 주 만에 듣게 되네요. 발라드의 민족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두 번이나 출연을 해서 너무 좋았고 테이 씨랑 사실 이런 음악 얘기를 하면은 예, 나이도 또래고 예, 좋아하는 음악이나 하고 있는 음악도 비슷해서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반갑고 네, 오랜만에 테이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함께한 시간 너무 편하고 즐거웠고요. 신곡 나오신 술리도 너무너무 더 흥하시길 언제나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제가 더 응원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테이였습니다.